네, 이번 에피소드는 명사, 논리, 그리고 관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명사란 뭐예요? 명사는 영어로 noun으로 표시합니다. noun은 다른 말로 하면 name이에요. 그냥 name. 이걸 name.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ree, 나무. 그죠? tree. 다음에 뭐가 있나요? desk. 플라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 그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 개념, 사람, 시설, 장치 등. 그죠? 유무형의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 이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대상의 종류는 구체적일 수도 있고, 혹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꿈, 뭐 꿈이라든가 이상,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이념, 혹은 이데올로지, 또 있고, 뭐 네이션, 국가, 페이트리즘, 페이트리, 애국이죠, 애국자 이런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나무라든가 방금 본 것처럼. 혹은 뭐가 있나요? 가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상도 있고, 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죠.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 그죠? 사람 혹은 특정한 대상, 사람 또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존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스켈,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 사람이 어떤 다른 것과 구별되는 무엇, 그죠? 다른 것과 구별되는 무엇을 명사라고 하는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유일한 경우도 있고, 유일한 경우, 하나 딱 있는 경우, 딱 하나, 그 이름에 대응하는 대상이 딱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링컨,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이런 분들은 다 대상이 유일한 거죠. 그죠? 그리고 대상이 여럿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명사 앞에 관사라고 하는 걸 붙여요. 관사를 붙여서 관사 더하기 명사의 구조. 기본적으로 이게 명사구의 기본입니다. 명사구의 기초죠. 이 관사란 걸 이용해서 자기가 지칭하는 이 명사에 대응하는 대상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점 뭐냐니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명사가 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라, 관사를 통해 명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한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desk. 나 책상에 있어 라고 할 때, 이 desk라고 하는 말에 을라고 하는 걸 붙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I have the desk. desk에 the를 붙이는 경우. 그죠? 그리고, 그냥 I have a desk.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책상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책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도 책상이 있어. 네. I have the desk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관심 있고 나도 관심 있는 바로 그 책상. 그거 나 사실 가지고 있어.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의미. 를 강조할 때 덜을 붙인 거. 그리고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아무것도 안 붙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 I have a desk 하면 나 직책이 있어. 나도 일이 있어. 어떤 역할이 있어. 실제 책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추상적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사는 반드시 덜을 붙여야 된다.
뭐를 붙여야 된다, 아무것도 안 붙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명사에 뭐가 붙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붙든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단수라는 건 하나예요. 하나. 대상이 하나인 경우에는 또는 더를 붙입니다. 그래, 어는 대상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더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면 더, 중요하지 않으면 특정하면 더, 특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제로 대상이 여럿인 경우입니다. 대상이 여럿인 경우, 여럿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제로 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제로 또는 더. 그죠? 불특정하면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특정하면 덜 붙이는 거예요. 그죠? 요 a desk, the desk. desk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 have a 아무것도 안 붙이고 desks 이렇게 하면은 나도 책상들이 있다. 그죠? two desks 할까요? 그냥 two desks. 난 책상이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책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냥 책상이 두 개 있다는 게 좀 말만 하는 거고. 만약에 I have the two desks. 복수형인데 덜 붙였잖아요. 이 경우에는 중요한 책상이에요. 중요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책상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two desks 자체가 결정하는 것은 이걸 앞에 아무것도 안 붙거나 뭔가 더가 붙음으로 해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논리적 모순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모순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two desks. 논리적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원이 어로 바뀐 겁니다. 나는 하나, 둘 책상을 가지고 있어. 하나와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죠. 존립할 수가 없죠.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하나, 두 개. 빵 하나, 두 개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적 모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와 투, 어와 복수형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관사에 대해서 다 정리됐죠? 여러분, 어떤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덜을 쓰고, 어떨 때 아무것도 안 써야 될지 헷갈렸죠, 그동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어를 붙이면은 그 대상이 특정하지 않다, 주상 특정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이 되고, 덜을 붙이면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되는 너와 내가 서로 공유하는 지식,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럴 때 덜을 붙인다는 거죠. 그 덜을 붙이면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덜을 붙임으로 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붙임으로 해서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 그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뚱하게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명사에 따라서 어떤 건 어를 쓴다, 어떤 걸 덜 쓴다, 아이고 헷갈린다 하는데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써든 틀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 모순은 피하라 말이죠.